오케이. 오. 여기서 딱 키를 딱 주시면은 야. 여기 포기가 되고 나 다 찼어. 어 뭐야 이거 야. 봐 이거 이거 씨. 어 이거 내 매출은 아닌데. 야 엄청 커졌어. 와. 갑자기 막 여기 혈류가 확 오셨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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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블레스입니다. 오늘은 또 총총님한테 보디빌딩을 배워보는 아. 시간이 찾아왔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사실 네. 제가 총총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. 뭔가 자기만 하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네네. 나는 이 운동을 남들보다는 지금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종목이 있으면 네. 그 종목과 이유를 조금 알려주시면 제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위를 좀 이제 주로 많이 핀도스를 해서 하는 네. 편이거든요. 그 중에서 좀 어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축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수면과 측면의 요 사이 원래 동그란 어깨면 입체적인 어깨 완전 동그란 대펄 어깨가 되잖아요. 네. 근데 보면은 항상 여기가 하트 모양으로 여기가 좀 파여 있어요. 네. 그래서 여기를 좀 채우는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. 완전 디테일한 운동. 네, 좀 디테일한 운동이죠. 그래서 완전 너무 초급자 운동은 아니고 중상급자 이상 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. 저는 약간 그 운동을 좀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한번 같이 해볼까요? 네, 덤벨로 하시면 될 거예요. 덤벨 가볍게 한 4kg. 네.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레트를 하면 측면 운동이 되잖아요. 네. 그리고 완전히 숙인 상태에서 벤토벌 레트를 하면 후면. 후면이 되는데 이제 그 사이 요 대각선 부분으로 운동하실 거예요. 그 정도 각도만 네. 하는구나. 대각선 부분을 가지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주시는 거예요. 대각선 Y라고 생각을 하고 바깥쪽 위로 던져주시는 거예요. 보시면은 상태에서 오 네. 어딘지 딱 네, 보이죠. 네. 네. 이런 느낌. 여기를 지금 딱 하시고 계시구나. 네. 네, 그렇죠. 거기. 물론 이게 측면이랑 후면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네. 해야지만 또 거기가 좀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멀리 던져주는 느낌으로 네. 가시고 여기서 이제 한 20개 정도 한 다음에 네. 바로 이렇게 살짝 라이너 힘을 주시는 상태에서 네. 이렇게 팔을 외전시키면서 이렇게 던져주시는 거예요. 아, 이거 그냥 네. 왼손으로? 네, 이렇게 하면 왼손으로 힘 빡 들어가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위로 던져주신다는 느낌으로 이 앞에 주먹이 앞을 보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위로 서서 보면 이렇게 그렇죠. 여기 딱 들어가고 네. 네, 딱 이렇게 들어가죠. 딱 들어가죠. 네. 네. 근데 진짜 헬스장에서 이러고 있어요. 진짜 이러고 있어요. 아이고, 헬스장 보면 이러고 저 새끼 뭐 하는 거지? 약간 그러니까 측면과 후면의 사이 정도로 가는 거고 가볼게요. 약간 Y로? 예. 멀리 바깥으로 던져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그렇죠. 멀리 쭉 대각선으로 쭉 그렇죠. 그렇죠. 거의 후면의 느낌이 거의 들어오는데 그렇죠. 요 그 중간 그 사이에요. 예. 오 예. 어딘지 알 것 같아요. 예. 딱 지금 딱 짚어주는 요 부분 그렇죠. 멀리 던져주고 쭉 10개만 더 가볼게요. 7, 멀리 던질게요. 8, 9, 10. 오케이, 이거 내리시고 주먹 라인업 이렇게 딱 잡아요. 그렇죠, 이렇게 잡고 이 상태에서 외해줘요. 그렇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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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2, 3. 이게 힘들어. 이거 맨손인데 되게 힘들어. 나서 여기서 오, 엄청 올라오시네. 7, 8, 9, 10. 5개 더. 하나, 둘, 셋, 오. 네, 여기 오 갈리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섯 개 더. 하나, 둘, 셋, 넷, 오케이. 하고 딱 힘을 딱 주시면은 야. 여기 포기가 되고 나 다 찼어. 뭐야 이거 봐 이거 씨. 이거 내 매출은 아닌데. 엄청 커졌어. 와. 갑자기 막 여기 혈류가 확 오셨어요. 네. 저는 원래 여기가 엄청 파여 있었어요. 지금도 아직 많이 파여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가 점점 이렇게 동그랗게 네. 몸을 사이즈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. 내가 없던 약점 부위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커 보이고 훨씬 좋아져 보여요. 그러니까 네. 근육량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이 비슷한 근육량이라도 여기 내가 약점 부위를 채워서 조금 올라가면은 훨씬 더 신비성도 좋아지고 몸도 훨씬 좋아져 보이는 거죠. 정말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. 지금 내가 네. 계속 펌핑감이 네. 약간 네, 차는 맞아요. 그런 느낌이 나서 특히 마지막에 했던 네. 이게 그렇죠. 여기서 이게 좀 재시면은 여기서 이제 고무줄을 잡고 이렇게 아니 지금 헬스장에서 못할 것 같긴 한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. 진짜 이거 하면은 옆에서 하고 되면 좋은 몸 좋은 사람 하니까 나도 따라해가지고 따라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. 그러면 이거는 측면 할 때 네. 약간 넣어주는 편이에요?
후면, 측면인데. 측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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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륨은 어느 정도 가야죠? 약간 좀 무지성으로 하는 편이에요. 무지성. 네. 횟수를 잘 하시는, 안 따지고 안, 따지고. 안 올라갈 때까지 계속해요. 아... 네. 그러니까 레이즈는 약간 그렇게 하는 게 좀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게 해서 횟수를 안 들을 때까지 계속 하다면 거기서 또 무게가 한 1kg가 또 올라가거든요. 그런 식으로 계속 좀 조금씩 무게를 올리면서 하는 편이에요. 와... 횟수도 계속하고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네. 아, 진짜 좋아요. 여기 딱 들어가요. 네, 여기 그냥 네. 이렇게만 해도 너무 잘 네. 들어와가지고. 네. 근데 확실히 선행하고 후행하니까 너무 그냥 자극이 맞아요. 빡빡 꽂히는 네. 느낌. 네. 열심히 해서. 어, 근데 진짜 어깨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. 이거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네. 또 총총님한테 어깨 운동의 네. 또 비법을 하나 전수하려고. 아, 네. 이거 제가 또 열심히 한번 해서 네. 한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도 너무 좋으신데 더 커지면 큰일 나는데요. 정말. 다음에 또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